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4년 만에 열린 머클테어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참석한 주민들로부터 뷰티풀 탄성을 연발케 하고 갈채를 받았습니다. 한인들이 감사와 사랑을 주류 사회와 함께 나누는 고 안성진 목사의 가족이 만들어가는 콘서트는 올해도 빼어난 연주에 따뜻한 나눔이 돋보였습니다. 생전에 음악과 문학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안성진 목사가 지난 1993년 가족이 살고 있던 머클테어의 미국인 이웃들에게 성탄 선물로 열기 시작한 이후 안 목사의 외손자이며 바이올리니스트인 박관빈 씨가 음악 감독을 맡고 사위인 이길송 안문자 씨 부부가 주축이 돼 콘서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주일인 10일 저녁 4시 반부터 시작된 머클테어 크리스마스 콘서트에는 한인과 지역 주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으며 아름답고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으로 시작돼 박관빈 씨의 바이올린 독주 주기도문은 청중들의 마음을 성스러운 시간의 시작임을 알렸습니다. 헥터 그라피스 톨레도 목사의 성탄 메시지, 특히 안패밀리의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음악회에 주님의 큰 뜻이 함께함을 알렸습니다. 안 목사의 손자나 증손자 혹은 손주 며느리에다 지인들로 구성된 안패밀리 친구 앙상블도 이날 의미를 더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인 박관빈, 안진선 씨에다 아브라함 안과 애나 안 등 안 목사 후손들이 젬베 연주를, 손주 며느리인 티나 안 씨가 피아노 등을 맡아 각종 캐롤을 연주해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패트릭 룰레 씨와 아사 모로 씨가 연주한 마림바와 비브라폰 연주는 천사의 소리처럼 청하고 아름다워 관람객 모두의 영과 혼을 힐링해 주었습니다. 또한 한인 남녀로 구성된 워싱턴 챔버 앙상블은 지휘자 김법수의 지휘 아래 소프라노 최선미의 솔로, 남성 팔중주 합창, 전체 합창단의 각종 싱어롱과 관객들과의 합창은 관객과 출연진을 성탄의 기쁨 하나로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오 반가운 성도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청중들이 다 함께 불렀으며 특히 머클테어 성탄 콘서트의 트레이드마크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출연자들이 다 함께 무대에 나온 가운데 청중들과 함께 부르는 것으로 콘서트의 막을 내렸습니다. 콘서트는 무료이지만 참석자들은 자발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상금을 내놓아 지난 2019년 콘서트에는 $2,658가 모금이 돼 리누드 루터란 교회를 통해 불우이웃에 전달됐습니다.